2018년 8월 27일 한국마사회에서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승마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인 고비용 문제와 승마장 이용에 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122개소의 승마클럽에서 18세부터 65세까지 일반 성인 5,000명이 대상이며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한국마사회는 하반기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25,000원을 지원하며 10회 승마 강습에 참여할 수 있고 강습 비용 절반은 마사회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특수직종 근무자들인 소방공무원은 1인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승마 강습 참여는 호스피아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전국 122개의 승마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 등을 통해 현재 4만 9천 명 수준인 국내 승마 인구를 2020년까지 7만 5천 명으로 늘리겠다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매년 2만 명씩 전 국민 승마체험을 지원하며 승마의 국민 스포츠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오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